예, 날마다 토마토가 익으면은 가지 풋고추 좀 따다가 된장찌개도 넣고 찍어도 먹게 풋고추는 딸려 그래요. 예, 토마토는 날마다 따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새가 쪼아서 흠집을 내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고추는 김장할 때 쓰려고 안 따고 여기 둑으로 난 건 계속 따먹어도 또 열리고 또 열리고 꽃이 피고 그래요. 요즘 풋고추 쌈장에 찍어 먹으면 너무 맛이 좋아요. 이거 약도 안 줘서 신선해요. 아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맵지도 않고. 예, 도시에서는 다 이거 사 먹잖아요. 예, 여기서는 이렇게 흔하고 약도 안 치고 건강한 먹거리죠. 아유, 이렇게. 저쪽에 고추는 이제 김장할 때 쓰려고. 아이고, 이 가지 열린 거 봐, 좀 봐. 가지가, 이게 가지나무는요, 이파리 따주지 않으면은 그늘이 져서 안 돼. 순이 따줘야 돼, 많이. 이렇게 많이 따줘야 돼. 가지도 가지밥도 하고 가지 불고기도 하고 많이 따줘야 돼. 햇빛이 들어가야 돼. 색깔이 이쁘게 나와요. 가지는 햇빛이 나야 되니까 많이 따줘. 가지하고 고추하고 이렇게 몇 그루 우리 먹을 것만 심었는데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필요할 우리 먹을 것만 한 뭐 대여섯 그루 심었는데 이렇게 잘 열리네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아이고, 여기도 고추나무 크네. 아이고, 엄청 커요. 여기 벌써 큰 나무 크네. 이게 좀 말. 아이고, 이렇게 큰 나무 붙었어요. 아유. 아이고, 이렇게 이파리 많이 따줘. 순이 좀 따줘야 돼. 이제 또 좀 가지를 쳐줘야 돼. 아이고, 이게 좀 많이. 토마토 익히면 좀 있으면 새가 따버려. 아이고, 토마토가 크기도 해라. 아,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큰 토마토가. 여기도 토마토. 토마토가 조금, 아이고, 여기도 봐요. 여기도. 아, 이렇게 토마토가, 이거 이때 따서 숙성시키면 딱 좋아요. 안 그러면 빨개지면은 새가 다 쪼아버려. 새가 다 쪼아버려.
토마호도가 아주 굵어요. 아, 이런 것을 따서, 아유, 저기도 있네요. 토마토가 많아요. 아이고, 여기도, 여기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토마토하고 풋고추하고 저기도 또 토마토가 있네. 아이고 여기도 엄청나요. 토마토 이거 벌써 새가 쪼았네. 토마토가 따지 않으면 새가 쪼아버려요. 아이고 하루 지나면 그냥 새들이 토마토를 와. 아이고 새들이 아주 여기도 많죠.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가지, 풋고추, 토마토가 엄청나네. 스파게티 또 해먹겠네. 여기 좀 봐요. 아이고 그 사이에 또 호박, 수박이요. 이틀 전인가 수박을 따갔는데 이 수박이 또 열렸어요. 많이 컸어요. 그렇죠? 수박이 많이 컸어. 저기도 하나 있고. 아, 또 꽃이 열려요. 수박이 또 꽃이 펴요. 아, 방울토마토 이제 따야 되겠어요. 풋고추 따고, 가지 따고, 토마토 따고, 이제는 수박은 안 따고, 좀 뒀다가 한 며칠. 며칠 뒀다가